여러분, 요즘 남자들, 여자들 왜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잘생겼어. 우리 때는 개성 있는 게 최고였는데 요즘 아닌 것 같아. 남자들, 여자들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매력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영화배우들, 또 가수들, 노래로, 연기로 아주 매력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력있다 이 단어를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면 이것이 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매자는요, 도깨비 매자예요. 이거는 힘력자죠. 도깨비 매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보면 귀신이 보여요. 귀신 귀자, 그 다음에 안일 미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매혹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결국 끝이 아니다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모였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음행을 할까요? 그렇죠.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귀신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 원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매력있다 이 단어 대신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의 품성을 닮았다 이런 말을 써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